여기 있으면 귀여운 아이들을 잔뜩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선생님? 여기 있으면 귀여운 아이들을 잔뜩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선생님? 네, 저한테 맡기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아이를 보러 갈까요? 촉수? 아니면 역관절? 어때요? 멋진 그림, 예쁜 그림은 취향이 갈릴 수 있어도 귀여운 그림은 취향 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수는 좀 더 귀엽게 그려봤어요. 저, 선생님, 혹시 올드무비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게 퀸기도라랑 고메가가 싸우는 영화인데요. 혹시 같이 보실래요? 취향이라면 역시 가면 카운터 무인편 쪽 괴수일까나? 특수분장이겠지만 근육 표현이 꽤 리얼하거든요. 꼭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아, 케베로스요? 우리 동아리의 늠름한 에이스죠. 몸집이 작아도 사족보행 괴수의 움직임을 그릴 때 많이 참고가 되거든요. 어라? 정말로 태워주시는 건가요? 와, 신나라. 그럼요. 하루 종일도 그릴 수 있는걸요? 와, 저기 처음 보는 괴수들이 몰려와요. 선생님, 배가 멈췄는데요? 어라, 다시 움직이나 봐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그리면 되는데.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와, 좋아라. 선생님,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저쪽이에요, 선생님. 저기서 괴수 소리가 들렸어요. 어?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커다란 괴수들이 이렇게나 많이? 선생님, 어서요. 어서 가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좋아. 한 페이지 꽉 차게 그렸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아, 구경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얌전히 있어, 켈베로스. 여기 이 버튼 한번 눌러봐도 돼요? 부럽다. 저도 내려가서 보고 싶은데 안 되겠죠? 괴수들이 도망치고 있어요. 저 발톱 날카로운 것 좀 봐. 멋져. 선생님, 조금만 더 구경하고 가요. 네? 지금이에요, 선생님. 아쉬워라.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직 완성 못했는데. 어때요? 이런 괴수 컨셉도 괜찮을까요? 고마워요, 선생님. 만족스러운 견학이었어요. 괴수 그림은 맡겨주세요, 선생님. 좋아하니까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